저도 그랬거든요. 귀걸이가 안 나니까 나는 엄청 강하게 치고 공도 잘 맞았는데 귀걸이가 너무 안 나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거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비거리 하면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만 비거리가 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고, 클럽 헤드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100마일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250, 60까지도 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210, 220 뭐 혹은 그 이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같은 100마일이더라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공을 치면서 아, 이런 문제 때문에 클럽 스피드가 높아도 적게 갈 수도 있고 또 낮아도 거리가 또 멀리 갈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가볍게 치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109마일 정도, 110마일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슬라이스가 좀 났어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서 백스핀 양이 지금 3000 초반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비거리가 245m가 나왔습니다. 타점도 지금 살짝 안쪽. 자, 전샷과 동일하게 가볍게 한번 때려볼게요. 자, 방금 샷도 보시면 109.9, 거의 110 똑같죠? 똑같이 나왔고요. 지금은 타점이 조금 들어왔네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드로우가 났어요. 반대 성향이 나오니까 거리가 267, 거의 270 가까이 나왔죠? 같은 클럽 스피드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클럽 스피드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자, 클럽 스피드를 좀 더 올려서 지금은 또 이제 페이드 슬라이스 구질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116마일이 나왔고요. 또 클럽 스피드는 올랐는데 256, 아까보다 덜 나왔죠. 110마일도 안 나온 스피드보다 거리가 덜 나왔어요. 슬라이스가 나면서 타점이 손해를 보면서 거리가 줄었습니다. 백스핀이 많이 걸렸죠. 이번에는 3000 후반대까지 나왔네요. 자, 방금 샷과 동일한 스피드로 한번 다시 때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훅이 좀 났어요. 훅이나 반대성 공이 나왔죠. 116.6, 그러니까 1마일 정도 더 올라왔는데 지금 비거리가 297이 났어요. 거의 40m 조금 넘게 차이가 났죠. 같은 클럽 스피드인데, 자, 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비거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지금 캐리 거리만 280 정도 나왔죠. 자, 백스핀 양은 1000 후반대. 자, 이렇게 지금 제가 4개의 공을 치면서 여러분들 이제 같이 보셨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공이 일단 확실히 거리가 좀 적게 가요. 왜냐? 일단 백스핀 양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이제 한 110마일 정도로 봤을 때 거기서도 한 30m 이상 차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한 115 이상 가니까 거리 차이가 거의 뭐 한 50m는 아니지만 거의 가깝게 나왔죠. 나는 클럽 헤드 스피드가 좀 빠르게 나오고 볼 스피드가 좀 빠르게 나오는 편인데 거리가 안 난다면 자꾸 더 강하게 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피드가 좀 줄더라도 빨리 반대성 공이 좀 나오게 만들 줄 알아야 돼요. GC커드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 스피드에 맞는 거리가 얼마큼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도 106마일 정도 나왔고요. 265m가 나왔네요. 타점도 좋았고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클럽 스피드가 한 106마일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드라이버가. 표가 뭐냐면 106마일이 나온 드라이버에 대한 이 평균 값입니다. 평균 값. 이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 안에 올수록 이제 정확하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리만 딱 봤을 때 이 106마일이면 250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 그 이상은 얼마든지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가 간다면 이거는 어떤 부분이 비효율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어택 앵글이 조금 많이 나온 편이네요. 어퍼 블로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공이 맞았을 때 로프트 각도가 20도, 그러니까 한 18도 정도
하면 이제 더 거리가 더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탄도가 좀 낮아지면서 한 10m 정도가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비거리가 안 나니까 나는 엄청 강하게 치고 공도 잘 맞았는데 비거리가 너무 안 나니까 더 강하게 더 빠르게만 쳤던 기억이 많고 또 이제 그런 아마추어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걸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너무 비거리를 클럽 헤드 스피드에만 적용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효율적인 거냐? 그 첫 번째는 방향 거리 아니에요. 무조건 타점이에요. 타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을 10개 치면 10개 다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타점. 오로지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걸 저는 1대1이라고 하는데 올라가는 스피드,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이게 이제 방향, 탄도, 거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올라가는 스피드, 내려오는 스피드. 살살 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감속시키자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는 스피드, 내려오는 스피드. 그래서 지금은 뭔가 역동적인 것보다는 클럽 헤드랑 내 몸이 하나가 돼서 같이 갔다가 같이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같이 갔다가 같이 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는 몸을 좀 역동적으로 빵 써서 더 강한 헤드 스피드를 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역동적으로 쳐야 될 때 몸의 쓰임은 사용한 만큼만 사용해랍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백스윙 올라왔을 때 골반의 움직임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45도 정도 우리 어깨에 비해서 한 반 정도가 써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갑자기 90도를 이렇게 팍 써버리면 이 클럽이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5도를 썼으면 45도, 즉 사용한 만큼만 딱 사용하고 끝나야 돼요. 제자리까지만 사용하면 돼요. 그 이후에는 클럽 헤드가 던져지는 구간이에요. 45도를 써놓고 갑자기 90도를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공은 다 슬라이스가 나고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클럽 헤드 스피드 지금도 한 106이 나왔어요. 근데 비거리는 224. 얼마 안 나왔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거리 손해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백스윙 때 내가 사용한 만큼만 딱 사용하고 쳐볼게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느낌에는 좀 똑같아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조금 간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클럽 스피드가 108.7, 거의 109까지 나왔고요. 비거리는 264 정도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전에 친 느낌보다는 좀 더 간결한 느낌이 들었고요. 클럽 헤드가 몸 앞에서 탁 던져져서 지나간 클럽 헤드가 나를 데리고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클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피니쉬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몸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지그시 처음에는. 자, 근데 이렇게 움직일 때 중심이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왼 무릎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왼쪽 골반이 좀 비껴져 나갈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자, 지그시 움직이다가 자, 이제는 좀 빠르게 탕탕 쳐보세요. 몸을. 자, 근데 제 오른쪽 어깨를 보면 같이 안 나오죠? 오른쪽 어깨는 뒤에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을 주고
위로 올라가듯 탕탕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느낌을 백스윙 탑에서 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서 제가 갑자기 90도 이렇게 쓰면 완전히 다 무너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마디로 백스윙 탑에서 몸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면 빨리 스톱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 클럽 헤드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계속 잡는 모션으로 이제 잡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레슨만 하고 좀 시원한 스윙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시원하게 하나 마무리하고 자, 시원하네요 진짜. 방금은 이제 클럽 스피드가 120마일까지 나왔어요. 120마일 나왔고 딱 300이 조금 넘었네요. 302m. 자, 그래서 결론은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른 거는 빠른 거고 거기에 비거리는 당연히 잘 맞으면 멀리 가겠지만 안 맞으면 비거리는 줄 수도 있다. 같은 헤드 스피더라도 이게 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 다시 한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